기본적인 면역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. 혹시 특이체질화 됐다면 이식 시에 감염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화이식 특성상 좀 더 다른 변수에 대처하려면 저희가... 시멘트리... 얘기 들었어? 못 들었어? 너네 사수가 아무 말 안 하는데 건방지게 니들이 와서 떠들어? 아니요. 저희는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... 차윤서. 네 앞가림이나 잘해. 괜히 나대다가 또 테이블 데스나 내지 말고.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. 그런 모욕적인 말씀 듣기 불쾌합니다. 차 선생님께 사과하십시오. 뭐야? 박 선생, 나가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에이씨, 말하는 거 하고는 진짜. 야, 어디가? 사과 받아야 합니다. 얘가 요새 왜 이렇게 분노의 아이콘이 됐지? 제가 욕먹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욕먹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. 자, 눈에 힘 빼고. 아, 현기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를 성원재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이유가 뭡니까? 재단과 병원을 전문인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? 그리고 재단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 전문인이십니다. 그런 전문인은 토사구팽한 게 이사장과 유실장이고요. 잘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제거해 주십시오. 절대 이사장감이 아닙니다. 일단 임시야. 병원 인력 정리시키고 나면 바로 쳐내야지. 고용 승계 조건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? 뭐 상황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. 에이 거참. 들어가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이것만 체크하고 바로 갈 거야. 아니 왜 맨날 시트 체인지 늦는다고 보호자들한테 항의 들어옵니까? 아니 갑자기 그 병동이 꽉 차는 바람에 일손이 좀 딸리가. 또 이유됩니까? 한 번만 더 클레임 들어오면은. 병원님! 형님. 제가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? 어째 찾았노? 역시 녹슬지 않으셨습니다. 짱짱하십니다 형님. 이 사람들 누구예요? 시녀? 아니 우리 형님한테 시녀라니 이런 싸가지가. 아마 그 시녀가 아니고 시니야 임마. 시니어 따라오나. 내는 그때 인천에서 죽은 기라. 규리얼과 앞으로 오지 마라. 형님. 내는 이제 주먹밥 안 먹고 아들하고 도란도란 이어서 살란다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만 시절이 다 부사필 줄 알아라. 백미야. 그럼 현미 임마.